저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한 해도 자동차 관련해서는 굵직한 주요 이슈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는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에서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과 관련한 자동차 법규 중에는 단연코 작년 1월에 시행이 되었던 교차로 우회전 방법의 시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행 이후에도 혼란이 많았었지만 아직까지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면 여러 법규들도 조금씩 바뀌는데요. 올해 들어서면서 벌써 자동차 관련 법규 여러 가지가 새로 도입이 되거나 또는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부터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규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바로 시작해볼게. 첫 번째,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이제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때는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추가로 시행이 된다는 거야.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를 표에서처럼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을 하고 교통안전교육에 운전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가 된다는 거야. 즉, 곧 다가올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한다는 취지인 거겠지. 두 번째,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 노면 표시 도입. 지난 9월부터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인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해당 구역에서 40에서 50km까지로 상향 조정을 해서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했었는데 올 초부터는 운전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에서 그림과 같이 시간제 속도 제한 구역 노면 표시와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해. 세 번째,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점등 의무화. 야간 운전 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은 소위 스텔스 차량은 사고를 유발하는 등 다른 운전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였었지. 이 때문에 작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그렇게 해서 올해 9월부터 나오는 모든 신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의 자동점등이 의무화되어 출고가 되도록 했다는 거야. 네 번째, 법인 번호판. 벌써 가끔 목격이 되기도 하던데 럭셔리카나 슈퍼카처럼 값비싼 자동차를 법인이 구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두색 번호판을 적용하기로 해서 작년 한 해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것이 결국 1월 1일부터 공공 및 민간 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8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에는 연두색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기로 했어. 다섯 번째,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설치. 음주운전 재범률이 매년 40%대로 심각하게 나타나자 정부는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후 2년에서 5년간은 의무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하고 운전자는 시동을 걸기 전에 장치에 숨을 불어넣어서 알코올 농도가 특정 수치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야. 여섯 번째, 일종 보통 자동 변속기 면허 도입. 현재까지는 11인승 이상의 승합차 또는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일종 보통 수동 변속기 운전 면허가 필요했는데 최근에는 트럭이나 11인승 이상의 카니발이나 스타리아와 같은 밴 차량들도 자동 변속기 차량들이 대부분이라 이를 반영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동 변속기가 달린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일종 보통 자동 변속기 면허만 있어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거야. 또 이외에도 기존의 여성 주차장은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등을 배려한 가족 배려 주차장 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어린이 통학 버스와 택배용 화물차는 경유차 신규 등록이 금지가 된다고 그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2024년에 바뀌는 자동차 관련 법규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미 예고와 홍보가 돼 있던 터라 알고 계신 내용도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이 안전운전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갑진년 올 한 해에도 항상 안전운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